최근 인건비나 자재값 같은 공사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선 12억 원 넘는 분담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일반 분양 없는 1대1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최근 많게는 12억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 추정액이 조합원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지난해 시공사와 250억 원 넘는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22평을 받으면 6억 3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뭐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이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새 25% 넘게 급등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2배입니다. 정부의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도 공사비를 반영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 여의도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에선 수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거란 계산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서울시가 금융특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마저도 공사비가 훨씬 더 드는 초고층 건축이 남는 장사가 될지 조합원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계약을 해봐야 아는 거지. 뭐 몇 개월 지나면 또 그 건설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이자 비용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뭐 받겠어요. 조합과 줄다리기 끝에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을 한 시공사들이 포기하며 입지가 좋은 곳들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유찰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요. 지금은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뾰족한 해법이 없어 정비사업 차질은 심화되고 향후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